잠이 모두 재울 때 모두 잠을 들 때 수많은 생각에 잠 못 이루지 그저 뭐라도 떠오르다기는 하면 아침에 가 모두 깰 때까지 wait 모두 등불을 끌 때 알람을 맞출 때 피곤할 때 고민들은 눈을 떠 오늘 하루 잘 보나 나 돌아보면 내일은 뭐라지 뭐지 알람 소리 뱅 뭐 걱정하지 마 다 신경 쓰지 마 잠을 깨면 전부 사라질 거야 꿈에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Where's Chen? I'm here. Hi. I can't take it anymore. 자야 할 땐 잠을 들 순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제 기준으로는 어떤 한 주에 마지막 날은 일요일이라 생각해서 겨우 일요일 날에 찾아왔습니다. 못 올 뻔했지만 제가 딱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How's everyone? Hello, hello, hi, hello you, hello, hello,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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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Welcome back! Yay! I'm back. It's good to be back. It's always good to be back. 채니의 방 에피소드 6. 벌써 에피소드 6. 제가 볼 때 이제 V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몇 화 있는지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잘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에피소드 52가 되면은 52? 54? 52? 52가 되면은 이제 1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54? It's 52 weeks in a year, right? Yes, no, 52, 54? 52? I don't remember. 52. Was it 52? Is it 52 weeks in a year or 54? 52, yes, 52. I got confused, I'm sorry.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스테이와 함께, 또, 음악을 들으러 왔습니다. 와! So glad to see you back. I'm so glad to see myself back as well. I'm so glad to see you guys. Of course, I can't see you guys, but it's good to know that you guys are here with me. Thank you.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할 곡을 찾아볼게요. 뭐 있지? Let's think. Let's think. 아, 최근에 아주 좋은 곡이 나왔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하. 여러분 혹시 이 곡 들어봤나요? 들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것
같지만 차가워. 그게 슬펐다. 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널 만나 네가 내 손을 잡아준 순간 난 알 수 있었어. 나에게도 사랑이 있었다는 걸. 나를 온전히 줄 수 있는 꽉 잡은 이 손을 놓을 때까지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 테니 자신 있게 뛰고 꿈꾸려 말해. 넘어질 때마다 내가 있으니 언젠가 이 손을 놓고 멀리 날아갈 때가 올 거란 걸 알지만 행여 세상이 널 지치게 할 때면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마려. Wow. 네. 우리 박준영 PD님의 꽉 잡은 이 손을 들어봤습니다. Such a good song. 뭔가 이 곡 사진만 봐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쁘고 가사만 봐도 너무 예쁜 내용이 있어서 예쁜 내용들이 꽉 엄청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이제 곡을 들으면서 가사 읽는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나중에 한번 만나볼 수 있겠죠? 이제 완전 너무 기쁘네요. 자, Do you guys have What's wrong with me today? Do you guys have any song recommendations for me? I shall be playing it for you. Okay, we have a song recommendation by a certain somebody. What is this song? Oh.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선배님들의 선셋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선셋이라는 곡을 처음으로 들어봐서 지금 곡 정보를 봤는데요. 지금 작사를 보면은 지효 선배님, 지효 누나가 이거를 혼자서 작사를 한 것 같네요. 와우!
대박스. 가사 되게 좋더라고요. 곡이 되게 밝은 느낌?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Yes So Yes의 앨범의 수록곡인 Sunset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럼 약간 우리 선배님들의 선배님들의 앨범 익스플로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 갓세븐 선배님들의 수록곡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추천한 우리 선배님들 곡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Do you guys have any recommendations from our GOT7 선배님들? It could be anything. It could be a subtitle track. It could be the title song. It could be solo individual songs. Whatever. Wow. Okay, there's a lot. 지금 정말 많아요. 오케이. Let's go with this song. Okay. Is it here?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자, 이 노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은 곡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I am me by GOT7. 뭐 저희랑 좀 비슷하잖아요. 저희는 I am not, I am who, I am you 있으면은 이 곡은 I am me. 저희 노래는 아니고 GOT7 선배님들 곡입니다. 너무 좋아요. Do you guys have any other song recommendations? I am Groot! Yes, I am Groot. I am Groot. Oh, okay. 오케이. Okay. We have a song recommendation by a certain someone. They recommended.
아, 찾아보자. 있어야 돼. Where is it? Hang on just a moment, please, everyone. I am me,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들을 곡은 제가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아! 어? 제목이 다른가? Where was it? 아하! 오, 여기 있다. 오케이. 이 노래 들으겠습니다. 난 너를 원망해 또 너의 시간을 미워해 너를 잃어버린 난 모든 게 무의미해 그리워하지 않아 난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냐 선민들의 I loved you를 들었습니다. I loved you. 오! 사실 제목을 잘 몰라서 이게 어떤 노래지 해서 들어봤는데 듣는 순간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아, 노래 진짜 좋아요. 오! 제식 선배 너무 좋아요. 선배님들, 제식 선배님 너무 좋아요. 지금 아마 형들, 아, 선배님들 되게 아마 지금 콘서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고, 근데 지금 해외에서 형들 진짜 콘서트 보러 가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우리 이제 마이데이 분들도 되게 약간 같이 노는 느낌이어서 형들 무대하고 다 같이 무대하는 느낌이어서 보는 입장에서도 진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형들 콘서트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형들이 Everyday 6이었나? Everyday 6 맞아요. Everyday 6 그거를 했을 때 이제 형들이 매월마다 콘서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영케이 선배님 그리고 우리 다른 선배님 형들이 저를 초대해서 저 보러 갔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놀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형들 무대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고 저도 이제 선배님들이랑 같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형 선배님들 보면서 이제 우리 형들 드디어 이렇게 무대를 서고 형들 즐겨 했던 노래 음악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되게 되게 와닿던 것 같아요. 제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곡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와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콘서트 보러 갔을 때 이 곡 듣고 이 곡 처음으로 듣는 곡이었지만 이 곡을 라이브로 콘서트에서 보게 되어서 뭔가 그 웅장함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가사도 그렇고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되게 무대랑 이제 곡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쏟았던 것 같은데 이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네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가? 아닌데. 아, 이거다!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누군가 필요해를 들어왔습니다. 딱 거기 후렴 부분에
Why am I alone? 해서 다음 가사가 나를 둘러싼 사람들 속에 like 뭔가 되게 멋있어요. 뭔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은 느낌? 그때는 원래 사실 공연장이나 이제 그 라이브로 듣는 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가사도 가끔 들릴 때 있지만 음악이랑 이제 부르는 거 그리고 퍼포먼스에 좀 더 집중해서 가사에 좀 못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식스 형들 콘서트 가서 이제 이 곡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들었을 때 Why am I alone? 나를 둘러싼 사람들 속에 이거 이 가사만 듣고 그 순간 물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뭔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진짜 공감 엄청 많이 됐고 그리고 바로 저는 영케이 형한테 연락을 했죠. 형 이 곡 너무 좋아요.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확실히 기억에 남는 곡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께도 추천해서 가끔씩 뭔가 when you're feeling a bit strange 이 곡을 들으면 뭔가 makes you feel like I'm not the only one 저만 이러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럴 때 있었고 누군가 물론 이제 누군가 필요하지만 그 누군가도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 이제 모두 다 이제 저랑 같은 고민이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no problem 뭔지 알죠? anyway 네 너무 좋은 곡을 들어서 다음 곡을 들어볼까요?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Yes! I'm sorry. Next time I will write subtitles or something. 자 What other songs do you guys have for me? Chen, you're crying? No, I'm not crying. I almost cried. 근데 진짜 이 노래 들으면 막 올라와요. 막 이렇게 막 It gets me, you know? 저를 붙잡아요. 잠시만요. 이제 댓글 중 하나가 Did you hear Dina's message from 17? 이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네! I did, in fact, happen to come up on that video because someone showed me it. 이제 디노 선배님께서 이 아이돌 라디오라는 방송에서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사실 좀 쑥스러운데 방송 찬 해서 방찬으로 줄여서 이제 디노 선배님이 이제 별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 이름도 방찬이지만 I'm fine with it. 근데 저 정말 괜찮아요. It's okay. 그리고 선배님께서도 말했듯이 뭐죠? 네 나중에 기회가 생기다면 방송국에서 저도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CD도 드리고 앨범도 드리고 되게 인사를 반갑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 화이팅! 세븐틴 선배님들 화이팅! 좋습니다. 저도 사실 네 우리 세븐틴 선배님들에서 이제 버논 선배님이랑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서 네 shout out to 버논 선배님. 아무튼 나중에 꼭 볼 수 있으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Do you guys have another song recommendation for me?
정말 맞는데. It's so fast. 오! We have a good song recommendation. Hmm. 찾아보겠습니다. Just a second. Please wait for me. It won't take a while. Maybe it might take a while. No, it won't take a while. Because I'm going to find it straight away. 여기 있다. 네. 이 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적응해도 아닌 것 같아. 네가 웃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어색해. 뭔가 너무 복잡해. 넌 몰라 몰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달라 달라. 네 주변을 잘 찾아봐. 웃으면서 같던 우리 공원에서 많은 추억도 쌓고 그랬는데 뭔가 변했어. Something change. 옛날에 나의 추억은 시간이 멈춰버린 Neverland. 뭔가 이제는 사소한 것 같지 말했었던 너였었는데 멀어진 느낌 뭐가 왜 이래. 오히려 내가 먹고 싶은 질문이 아무것도 달라진 듯이 나빠진 않은데 어색해. 너를 볼 때 뭔가 너가 아닌 듯해. 예전에 네가 그리워지려 해봤어. 변화된 모습 정면 돼 어딘가 달라지고 있어. 아무리 숨겨도 다 볼 수 있는 거.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색해져 너와 있을 때. 대체 어디가 너야. 너의 그 예쁜 미소 반짝였던 너라서 더 그리워져. 내겐 다 보여 난 그런 척 어색한 미소. 빨갛던 너라 더 걱정이 돼. 널 보고 싶어 yeah. 널 보고 싶어 yeah. 행복한 이 비기에 걸린 널 또 볼 수 있어 yeah. 난 볼 수 있어 내가 알던 너 밝은 모습 또 뭐 생각했니. 멍 때리는 그 모습 요즘 따라 자주 보이는 듯해 yeah. 내 말 듣긴 했니. 어렵지 않은 그 모습 지친 내 눈에만 보이는 듯해 yeah. 어느 정도의 단순함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복잡한 물은 폭풍 성장해서 널 괴롭히네. 좀 더만 편히 잡생각 내려놔. 작년 걱정돼서 한 말이야. 왜 또 째려와 그런 표정으로. 네, 이 곡은 Stray Kids의 Mia였습니다. 이 노래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이어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색해져 너와 있을 때 잃어버린 날들을 찾고 싶어. 아무튼 네 저희 I Am Who 앨범에 이제 수록곡인데요. 미아라는 뜻을 이제 Missing in Action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 영화로 게임 영화 no 게임 용어로 이제 누군가가 없어졌을 때 Oh no 미아 조심하세요 you know 그잖아 물음표 뜨는 그 게임. 네, 아무튼 저도 자주 하는 게임인데 아무튼 네 미아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내 모습 진짜 나의 내 모습이 어디 갔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그립다 이런 뜻으로 만든 수록곡인데 뭔가 되게 서정적이긴 하지만 중간에 약간 힙한 느낌도 있어서 되게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듣고 싶을 때 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의 곡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 곡을 틀어드릴게요. 이 곡은 이제 우리 스테이가 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Because you know it's special. 뭔가 보너스여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들어드리려 하는데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즐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가 나나 내가 위해 내게 주어진 약은 내 자신뿐인 걸 알게 날 믿고 의지해 go, go, go. 착각 속에 있는 건지 아냐 no. 그냥 환상 속에 빠진 것만 같아 아, 꿈 속에서 굳은 사람들을 만나 time to go 이제 항해를 시작하려 해 플라시드 yeah. 효과 실화 무효 능 없는 말 알아야 속아 자신 없는 동안 둘이 또 속아 주는 책들이 기억으로 찾아와 영감이 내가 보는 대로 또 보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대로 강다하고 싶은 대로 hey. 부정적인 필터를 벗겨내서 성실감으로 바꿔 믿음은 없던 것도 생기게 하더라고 Trust myself Day to night become addicted to life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사실 효과 없지만 날 위로 Restless, regretting life choices I'm not gonna drag every day like I always feel hopeless But again, I'm not the kind of fool in devil's hands Gotta drop my rusty chains, this is where I stand This is my life, my time won't stop Thank God I'm back alive Resurrected with the right mind Believe in myself, all times we gon' make it Proud of ourselves, we will never break into many acts 상처, 낮아 높게 해줄 긍정적인 믿음 있을까 내게 작용하는 plasmo 솔직히 말해 부정적인 필요 없지 내 자신을 믿어 잡 생각 따위 버리고 plasmo 걸어주던 꿈을 시도한 게 단 한 개 다시 골라감이 또 없는 꿈을 향한 믿음 남들 다 부러워하는 내 자본물이야 난 할 수 있단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 When I become addicted to life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사실 효과 없지만 날 위로 믹스테이프 넘버 원입니다. 보너스택이에요. 아쉽게도 보너스택이지만 뭔가 특별한 you know, bonus present 선물인 느낌. 우리 사실 이제 이 곡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플라시보이잖아요. 플라시보. 네, 저희 아홉 명 버전으로 이제 믹스테이프 넘버 원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야. 그 약간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저희 스리라차 처음으로 이 플라시보 곡을 만들었을 때 지금 이제 저희 세 명만 있을 때 거기에 처음은 아니고 제가 이 곡의 트랙을 만들었을 때 되게 생각보다 되게 그 약간 그게 기억나요. 제가 엄청 집중해서 쉴 틈 없이 그냥 한 번에 빡 만든 게 플라시보였어요. 되게 흐름 너무 좋게 너무 잘 만들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때도 녹음하였을 때 거기 아마 잘 들으면 다른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말안 하겠지만 익숙한 목소리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피처링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 곡을 작업했을 때 그때 뭐지 같은 연습생인 K-pop 스타 출신 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릴리 통해서 릴리 목소리로 어느 부분 녹음했는데 세가 그 부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 있었는데 Do you guys have another song recommendation for me? 되게 좋다. 오랜만에 들어서 믹스 넘버 원, 믹스 넘버 원, 믹스 넘버 투, 믹스 넘버 쓰리가 있는데요. 다음 믹스테이프 어떤 거일까요? 과연! 자, Hello everyone. Rubber ducky, you're the one. Chris, will you be my Valentine? Yes, I will be your Valentine, but it is not Valentine's Day yet. 자, 또뭐 있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노래 한번 찾아볼게요. 이 노래 좋아요. You guys will know this song. I know you guys know this song. Who doesn't know this song? 오, 와우. 인기도 엄청 많은 곡이네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저번에도 제가 추천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곡을 추천해드릴게요. 샤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이 노래 좋지. 왜? 저희가 아마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 때문에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앨런 워커도 오셔서 처음 이제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앨런 워커 분도 되게 나이도 어리고 뭔가 말하기도 되게 편해서 영어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예, 음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팬이기도 하고 Yes, I am a fan. I'm a fan of 앨런 워커. 앨런 워커의 다른 곡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There is... Which song? This song.
어, 이 곡은 이제 앨런 워커의 Dark Side였습니다. Dark Side. 나중에 정말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Stray Kids와 다 함께 이런 약간 Tomorrowland 아니면 UMF처럼 되게 큰 그런 DJ EMF, what EMF? EDM 페스티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재밌고 우와 정말 재밌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경험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제 제가 곧 가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I shall listen to one more song and I shall go unfortunately now.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있나요? Do you guys have another song recommendation? Let's see. It's my birthday. Oh, happy birthday. Oh, 지금 생일 얘기하다 보니까 I just forgot. Oh, not forgot, but 어제도 2월 9일. It was my little sister's birthday. 제 동생 생일이어서 어, 한번 이렇게 방송 통해서 생일 축하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Happy birthday, Hannah. You are now. How old are you now? You are now. Wait, what? No. Oh, you're now 15. She's now 15. You grew up so much. 그만 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호주 가니까, because we're going back soon. Can't wait to see my family. It's gonna be a blast. Oh, 그리고 동생이 이제 생일 선물로 she wanted Bluetooth earphones. 그래서 제가 꼭 사 가야죠. 그쵸? 동생이 원하는 건데. So Hannah, yes, happy birthday, and I shall bring you your Bluetooth earphones. So don't buy them yet, okay? Because I'm gonna take them to you. All right. Hannah, oh, thank you. Happy birthday, Hannah. Yay! Yes, it's H-A-N-N-A-H. 아무튼, thank you for everything. Hello. Oh yes, one more song. 맞아요. 곡 하나 더. I am such a great brother. No, thank you. I am not. She's a great sister. Therefore, I am a great brother. It's because of her I am great. One more song. I want to boop your nose. Boop. Let's see. Okay. 자, 골랐습니다. 오늘도 이제 선배님들 얘기했기 때문에 선배님들 곡 듣고 가겠습니다. 진짜 이 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곡입니다. 추천 받았지만 반대로도 추천하는. Let's go. I'm not sure if you're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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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ure if you're a 우리 사이 풀지 못해. Tell me now, tell me 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넌 네 마음 안에서 널 버둥치고 있어. 덜컥 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내 마음 편히 기대 집이 없어. 내 손에 너를 위해 비어 있어. 어찌도 난 조금은 아깝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Cause I'm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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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Cause I'm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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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Cause I'm your home, home, home. 17 선배님들의 home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차이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찬이의 많이 온 걸 환영합니다. 환영한 거는 아까였고 지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tay. Thank you, baby girls. See you guys next time. See you guys next week. Like I always said, 약속이에요. I always promise to come once every week. Bye bye. And we have new music coming soon, so please get ready. Bye bye.